안녕하십니까. 김능구 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오늘이 올해 정기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9일이죠.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어쨌든 6년 만에 법정 날짜를 지켜서 예산안이 통과됐어요, 내년에. 그래서 또 그토록 우리 국회가 염원하던 협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당히 기대를 갖게 했었는데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그 개혁 법안 통과 부분이 지금 이제 각 상임위에서 안건 조정회의를 통해 가지고 상임위를 통과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사위도 통과하고 오늘 이제 본회의장에서 들어온 거죠. 와서 야당은 이 부분을 저지하겠다. 아마 현 야당이 여당 시절에 만든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상당히 모든 것이 그게 그 국회법이 또 작년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그 이후에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야당도 그법 자체를 어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법적 내에서 절차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다 하지 않나. 그 지금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놨다. 지금 그때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대략 예측은 오늘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정기국회는 끝나고 상정이 되지 않고 근데 임시국회가 바로 내일부터 소집돼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회기 끝나면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바로 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 상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좀 조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뭐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내일이나 뭐 늦어도 모레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이른바 개혁 법안들이 지금 공수처 법 개정안과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공정경제 3법이 지금 통과를 대기하고 있고 이 경찰법 이렇게 개정안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대북 또 수사 관련돼서 그리고 국정원법하고 경찰법. 국정원법 이렇게 개정안 부분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희는 어떻게 말하면은 이 문재인 개혁의 끝판왕이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끝판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다시 말해서 공수처 이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도대체 이 부분이 뭐길래 온 나라가 이 난리인가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검찰개혁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검찰이 지금 뭐 야당 편을 들어서 이런 거는 아니지 않겠어요? 이게? 야당 편을 들어서 뭐현 정부랑 맞붙으려고 이런 건 결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어때요? 공수처가 실제로 검찰개혁 상징으로 된 지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다가, 작년만 해도, 굉장히 1년 내내 시끄럽습니다. 그러고 결국, 패스트트랙 그를 타면서 야당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죠. 그때의 명분은 사실은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극렬하게 저지를 했지만 일단 오케이 그러고선 넘어갔는데, 지금 와가지고 조율을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개정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수처법 이것은 90년대 후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권력형 부정 범죄를 처벌해야 된다. 이게 검찰로서는 상당히 검찰이 연루된 게 있으면은 더 이상 수사가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기를 했고. 흥미롭게도 98년도는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가 제안했어요.
공처를. 그리고 그 이후에 2002년도 노무현, 2012년, 16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그 제시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한나라당이 예를 들면은 그 이 15대, 16대 보면은 상당히 그 개혁적이고 국회 개혁이라든지 정치 개혁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내놨던 기억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인사청문회 같은 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그때 주도했던 기억이 이제 제가 있는데. 그리고 특별검사제. 우리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이 어떤 이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 검찰에 맡기는 검찰총장이 결국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권 수사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마다 놓은 게 특별검사제입니다. 예. 예, 특별검사. 이른바 특검이죠. 이제 그 특검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축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특검 결과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게. 하지만 당시에 보면은 특별검사제를 하면서 어떤 여야 대치를 이 또 한 단계 넘어가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던 거죠. 이게 뭐 특검 결과에 반대로 뒤집힌 경우도 많죠. 대표적인 게 그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동 그 네. 특검. 그 당시 특검에서는 뭐 이 문제 없다. 이게 그 이 그 회사가 뭐죠? 그 이명박 다스. 그러니까 다스가 연관 없다. 뭐 이렇게 이 BBK도 연관 없다. 이렇게 특검 결과는 나왔지만 실제로 이번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스와 BBK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다. 뭐 이명박 대통령 상당 거기에 대한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뭐 그런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그렇게 번복되는 경우는 그 지금 있었지만 어쨌든 특검은 그 당시에는 이 그런 이 정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해소하는 그래서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특검에 대해서 걸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수처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 특별검사 특검의 상설하다. 특검이 우리가 또 상설 특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안 하고. 상설 특검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상설 특검제보다는 이 막강한 권력자들, 특히 이 검사, 판사, 이 고위 경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치 과정의 그 민주화는 일정 정도 그 이루어지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회 기득권 지배 구조론 그대로 잔존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득권 이익 집단의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서 예를 들면은 정치 권력은 정치적인 과정은 민주화 됐을지라도 그 부분 속에서 계속적인 어떤 이 근원 유착, 근 정경 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돼 왔고 그 부분에서 검찰 권력이란 부분들이 끊임없이 자기 재생산을 해왔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이 공수처가 우리 정치 민주화에 의해서 경제 사회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는 하나의 이 중요한 골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또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뭐 말씀하시는 건 대체적으로 일리가 있는데 이거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설 특검이 법적으로 지금 있어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지금 취임 이후에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는 그 무풍지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검찰에서 특임검사를 하자니까
법원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결국 고등법원에 배정했는데 그걸 법원에서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결국 있는 제도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작년까지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얘기했고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 공수처라고 하는 게 독립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검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검찰 자체의 권력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에 검찰이 얼마나 권력의 주구 역할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그 물리쳐놓고 지금 상설검 특검도 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게다가 특임 감찰관 빼놓고 특임 검사도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공수처를 해가지고 공수처의 대상이 판사들하고 검사들이잖아요. 사법기관은 다 관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마음먹으면 검찰에서 수사하는 걸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공수처법을 만들 때 야당이 비토권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명 중에 2명 야권 몫이 있는데 6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그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안 가니까 또 힘을 그 숫자를 빗미로 해가지고 지금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공수처장 자체도 완전 정치적으로 자기 식구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주호영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도 몇 명 추천했고 거기서도 몇 명 추천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결국 야당 계속 배제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요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꼭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증거가 뭐냐고 하면 다른 법들을 보면 됩니다. 그 10년 이상 수사관 같은 게 10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을 거의 다 없애다시피 해가지고 민변 출신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요. 그게 뭡니까? 공수처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음 정권까지 계속 그 검찰과 법원을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검찰 같은 경우에도 검찰총장만 임명 잘하면 돼요. 검찰이 어떻게 잘 아시겠지만 검찰은 프랑스 혁명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 때 혁명이 일어났을 때 법원하고 경찰들이 도저히 민주화하고 이게 그 타협이 안 되면서 계속 다른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좀 아주 객관적인 준사법기관을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좀 혁명을 그 완수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생겨난 건데 그 검찰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켜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검찰총장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검찰을 설득하고 지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지금 검찰총장하고 이거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속 미적미적하다가 갑자기 그 위에다가 공수처를 넣어가지고 이걸 통째로 해결하겠다. 그게 마치 검찰 개혁의 정수이고 그런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국민들한테 설득이 없습니다. 저는 그 입장과 팩터를 갖다가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이른바 공수처법 개정안은 저는 야당이 자초했다 이래 보여집니다. 지난 패스트트랙에서 전에 어쨌든 공수처법을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시에 그 20대 국회에서 정권교체 이후에 그 여당인 민주당이 얼마나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 함께 이 법안을 이 협의해서 통과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비토권까지도 이 사실 민주주의에서 7명에서 6명까지 야당목 2명이 중에서 1명은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갖다가 이렇게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실 저게 맞나 할 정도였는데 그 정도까지 제시하면서 이 지금 아마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어야 될 상황으로 야당이 계속적으로 그 비토를 갖다가 이 출범 못하도록 비토할 줄은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표현 중에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한다는데 그렇지 않았죠. 지금 대한변협에서 그 회장도 이 회장님도 그때 지금 이게 나와가지고 본인은 처음에 공수처법에 그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회의를 해보니까
왜 이게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를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은 제가 들은 팩트로는 그 지금 국민의힘 추천한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어야 된다. 이게 후보로 올라가는 두명다 검사 출신이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비틀어놨답니다. 이게 이 경우에서 저 경우에서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제시했는데도 다 자기들이 내놓는 그두명다 검사 출신을 한다는 것 외에는 다 비토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뭐 그러면서도 계속 해야 할이 뭐야 그 생각은 있다,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한 거는 결국에는 이 추천위원회를 무력화 시켜가지고 공수처 출범을 해를 넘기자. 해를 넘기다 보면은 또이 지방선거 보궐선거도 있고 이러하니까 사실상 출범을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지금 공수처 법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후반기부터 시민단체가 제기했고 그리고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도 당시에 그 제기했고 그리고 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하면은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많았지만 지금 아 그분의 개혁성은 다들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개혁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이 그좀 뒤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라는 어떤 신념을 갖고서 그거를 해왔고 그것을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검찰의 존재, 어쩜 말하자면 검찰공화국의 존재를 갖다가 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아닙니다. 그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저도 이게, 예,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태풍 비서를 했는데 검찰이 불려다니는데 압박이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창총대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창총대 보좌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형식이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 못하는 거 보면은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게 처음에 검찰개혁을 막 말씀하셨지만 김종민 총장 신임 안 한다 그런 그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검찰에 일정 정도 그 저기 인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을 활용한 거지 그 다음에 공수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게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믿었지 못하다고 저기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논란을 많이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옥상옥으로 이렇게 그 공수처장을 놓고 게다가 모든 사법기관은 정치적인 중립이 기본입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총장도 장관급을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고요. 그런데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권에서 모두가 누가 돼도 상관없다. 그게 무슨 정치적인 중립이 가능합니까? 약간의 그래서 정치적 그 야권의 비토를 인정해가지고 이게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무력화시키고 어떻게 이게 민주적인 기구가 될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근데, 그 보니까 주 대표가 그 오늘 그 인터뷰한 게 있어. 어제 인터뷰한 게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받을 수 있는 법관과 중립 인사 7명, 8명을 보냈어요. 더불어민주당에. 그런데 한명 빼놓고 4명 정도가 남았는데 민주당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한 사람은 이유도 안 하고 그안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대외적으로 협상하겠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영구적으로 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바뀌어도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아까 그 팩트에 대해서 서로 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제가 볼 때는 하여간에 이그 지금 이제 공수처는 우리가 시대의 정신이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시대의 요구란 게 있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20대 국회 때부터 이좀더 이렇게 이 국민의힘이 좀 전향적으로 나섰어야 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과정에서도 이뭐 올라와 나신 게임으로서 이거 아니면 전부 그냥 이렇게 저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선진화법 속에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고 지금 본회의에서 이까지 오늘 정기국회에서 거기 되고 난 다음에 임시회를 열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21대 국회 국민이 만들어준 의석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민이 예를 들면은 이 177석을 이 처음에 줬고 그리고 법여건으로 하면 180을 넘는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는 이 3분의 1한 수 180석이란 게 선진화법에서 이게 우리가 보통은 민주주의 원리라면 가반이잖아요. 가반. 그 가반에 해당되는 게 선진화법에서는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민이 준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선택을 받고 또 심판을 받고 또 그 다음 또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20대 국회 때는 의석수가 서로 팽팽하니까 사실상 법적으로는 개혁법을 하나도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21대 국회에서 그건 아니다 하고 국민이 이렇게 만들어줬으면은 그거를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에서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될 줄 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이 올라놓으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현재 이 지지 세력들한테 자기를 지지하는 어떤 이 유권자들한테 뭐 메시지상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투쟁한다. 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함께 이 민주주의를 꾸려나가는 어떤 이 정치 세력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래 보여집니다. 제가 뭐 한 말씀 드리자면 이거 바꿀 수가 그 야당이 지금 물리적으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필리버스터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아지지 않는다는 건 다 알아요. 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환기시키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헌법적인 원칙에 벗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선거 때 일정 정도 반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선거가 끝나고 그 선거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만약에 그 선거에서 대선에서 야당이 됐어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바꾸지 못해? 그리고 공수처 자체에 있는 사람들도 바꾸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민주적인 통제가 됩니까? 아니죠. 문제는 그때 돼가지고 자기가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면은 그 힘으로서 법안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시 개정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국회 의석을 그다음 22대 국회에서 자기들이 지금 민주당 같은 현 집권 세력 같은 지지를 받았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게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야당이 됐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의석은 그대로죠. 180석 가까이 야당이 되고 있고 그거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죠. 그거는. 그때는 비슷비슷했는데 요는 이게 법적으로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법이 이미 말뚝을 박아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서로 야당이 된다고 해도 이걸 바꿀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어요. 구태타가 아닌 이상은. 그렇다고 하면 그러려고 하면 이걸 바꾸려고 하면 의원도 빼봐야 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야당에서 일정 정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법적인 안정성이 있고 헌법 수호가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말뚝 박아놓고 다음 정권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이거를 확실히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여간에 뭐 그거는 끝없는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야당은 야당한테 준 기회를 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차버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지금 국회법이 인정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그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전체 이 국민들이 그 볼 때는 그 부분들이 자기들도 굉장히 조심해요.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지 계층은 되겠지만 어쨌든 선거란 것은 중도층의 향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또 이 지지층의 확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야당 그리고 의원이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절대 그 공약으로도 누차 제시되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또 21대 국회 총선에서 그 확보된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명령 속에서 된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 지금 이 법과 이 출범이 이렇게 어렵냐, 정치개혁이 이렇게 어렵냐라는 분들은 야당의 반대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흔히 말해서 지금 추윤 갈등, 추윤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우리가 지금 집권 여당에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분이 국정원 댓글에서 나타났듯이 자기는 사람을 보고 충성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때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얼마나 이렇게 현재 집권 여당 세력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좌천돼지고 하는 가운데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은 그 서울중앙지검장 고검장급인데 지검장으로 내리면서 이게 몇 단계 올라간 그런 인사를 해서 이 사람은 특수통입니다, 본래. 특수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검사 중에서도 칼잡이죠. 칼잡이 중에 칼잡이가 특수통 검사인데 이뭐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최고의 특수한 검사 윤석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한 거죠. 그때는 아마 적폐 수사를 갔다가 해야 되고 또 검찰에서 그만한 이 역할을 뚝심히 해낼 사람이 없다고 아마 판단했는 같아요. 이게 그래서 뭐 이명박 박근혜 수사 그 다음에 대법원장 뭐 이런 부분들을 정말 뭐 쾌도난바처럼 해나갔죠. 그래서 이 지금도 뭐이 보수 세력 일각에서는 굉장히 뭐 자기를 칼질했던 사람이니까 이 거부감도 크고 지금 그런 건데. 근데 저는 문제는 이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현 총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이 상당히 그때도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했듯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검찰주의자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노무현 정권부터 지금 현재 문재인 그 집권 주도층들은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검찰주의자를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 수사로서는 그랬지만 검찰 총장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 검찰을 갖다가 자기 조직 검찰을 칼질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전에 중수부 폐지를 그 내세운 송광수 검찰총장을 이 밑에 그 검사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그 총대를 맸던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는 이뭐 그거는 반응이 자기는 뭐 장관에 대해서는 아니랬지만 부하 검사들이 자기 대장을 갖다가 뭐라냐면 왜? 중수부 폐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이 사람이 후반기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예. 그런데 저는 뭐현 정부의 그런 이뭐 성역에 대한 수사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아니라 검찰 개혁을 갖다가 완수해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오리지널 검찰주의자 윤석열 지금 총장을 검찰총장에 한 거는 저는 이게 일을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제 그 만들고 있다. 사실은 지금 검찰도 검찰공화국이다 어쩌다 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권력에도 이 굴종하고 어떤 그거를 해왔었고 그다음에 자기 내부의 어떤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덮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그 개혁이 양쪽이잖아요. 대외관계에서의 어떤
중립성, 독립성을 갖다가 하는 거하고 내부적인 어떤 이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이 자기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 현 집권 세력이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어떤 그 계기를 이 제공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 아마 지금 좀 뼈아플 겁니다. 아마 이 제 생각에는 이게. 그래서 이 조국 장관도 지금 재판에서 드러났지만 사실은 권력형 비리란 건 없어요. 이 사람이 아빠 찬스 이 부분들은 도덕적으로는 얼마든지 비판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마치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을 조국 장관으로 그 임명하는 부분에서 뭔가 이것을 갖다가 이 순리가 아니라 이게 일정 정도 그 강압으로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중도층이 상당히 좀 위반하게 되고 이런 꼴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의 부분들이 현재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지난 패스트트랙이란 큰 그 과정을 지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 그 순차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당에서 반대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예를 들면은 이전처럼 이렇게 60-70%가 찬성하면은 이렇게 야당 반대도 무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도층까지 가세해가지고 팽팽한 어떤 그게 돼버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이 국민의힘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은 시대의 요구고 국민의 요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행동은 하겠지만 그 이상 오버하는 것은 본인들의 어떤 혁신과 새로운 어떤 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정치에 맞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더 나아가지고 제2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지금 검찰이 하는 걸 보니까 이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그 검경수사조정법을 하면서 사실은 검찰의 수사권을 공안 말고는 그대로 다 인정했어요. 직접 수사권은. 그 사실은 우리나라 이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그걸 이야기했던 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인데 그 부분을 이 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퇴색돼 버리고 직접 수사권 중에서 공안 빼고는 그대로 다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차제 내년도에 또 2차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좋은 거는 검찰이 어떤 자생적인 개혁 이게 지금 공수처법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어떤 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그런 이 내년이 되어지고 그것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어떤 이 검찰이 됐으면 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 지금 정기국회에서 안 되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연말까지는 출범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 김우석 소장이 우려한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정권에 입 맞는 사람을 이 공수처장이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로서 이 반대되는 또 상대 정치 세력을 강압하고 누르고 하는 부분으로 공수처를 절대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현 집권 세력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공수처를 운영을 한다면은 그 부메랑은 바로 자기들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